안녕하세요, 정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쿼트를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 파워렉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렉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네, 스쿼트를 위해서 파워렉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린 파워렉을 통해서 스쿼트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체의 파워, 그리고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꼭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파워렉에 제가 사용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긴바가 있어요. 긴바. 자, 긴바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쿼트에다 깔렸을 때 여기에 딱 걸릴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그런 보호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미니. 네, 미니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르게 걸어놓을 수 있게끔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핏분 파워렉 이용하실 때는 이두 가지 렉을 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긴 거리를 우리가 요 정도 이렇게 무너졌을 때이 높이,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내가 딱 목을 잘걸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딱잘 걸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키에 따라서 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겠죠. 본인에 맞는 높이를 일단은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쿼트 설명 들어갈게요. 자,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적인 저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집어넣기 전에 그립을 잡습니다. 보면은 바에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포인트들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요 포인트에 손끝을 걸 거야. 요 포인트 똑같이 손끝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은 자, 여기 가운데로 내 머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걸려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목 위에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승모근 쪽에 걸어주시는 겁니다. 승모근 쪽에 걸어주시는 거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우리가 힙인지 하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천천히 스쿼트 내려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려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스쿼트를 할때 이런 식으로 후, 다시, 둘, 다시, 셋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실수했어. 깔렸어. 그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 운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목적은 뭐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아까랑 똑같이 너비 똑같이 잡아주시고, 가운데로 머리 집어넣고 승모근에 건 상태에서 그대로 뽑아줍니다. 자, 뽑아준 상태에서 그립을 세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 봉이 내 몸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딱 고정시켜주시고, 힙인지 엉덩이 뒤로 살짝 빼면서 배임 주고 천천히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 때는 천천히 앞으로 가서 여기다가 퐁 하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좀 써보니까 여기에 조금 걸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 바를 여기다 달아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로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자, 승모근에 걸어주시고, 그대로 뽑았다가 앞으로 와서 그대로 스쿼트 진행하시고, 걸 때는 천천히 뒤로 와서 천천히 걸어서 앉아주시면 돼요. 이게 좀더 편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발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스쿼트 동작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선 좀더 보폭을 넓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보폭을 좀더 넓게 잡아주시고, 발끝 방향을 11자가 아닌 살짝 15도 바깥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넓이를 좀더 넓게 잡고 15도로 잡아주시면 좀더 내려가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립 자체를 똑같은 그립으로 똑같은 위치에 잡아주시고, 머리 가운데 놓고 그리고 승모근에 받쳐주시고 뽑아서 앞으로 옵니다. 골반보다 조금만 더 넓게 발넓이 잡아주시고, 발끝 바깥으로 15도, 그리고 배임 주시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쭉 밀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쭉,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 때는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주시면 되시고, 제일 중요한 것도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느낌인데요, 느낌.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을 하시면은 무릎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주시고 엉덩이로 수축시킨다 하고 일어주시는 습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PT 수업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스쿼트 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운동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핏폼 파워랙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핏폼 파워랙을 이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수월하게 재밌게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스쿼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핏폼 트레이너 한샘이었습니다. 안녕.